안녕하세요. 데이비드 5분 영어 데이비드 쌤입니다. 자, 오늘은 중학교 2학년 동화 윤정미 4단원 문법 중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인데 주격.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주격이 있고 목적격이 있고 소유격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배울 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제일 이제 기초 관계대명사 제일 기본적인 파트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문법은 문법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알아야 오늘 배우는 관계대명사를 잘 알아야 우리가 독해 리딩할 때도 관계대명사를 알아야 이제 해석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는 그 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집중해서 잘 보세요.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뭐냐, 대명사. 일단 우리 많이 대명사 많이 들어봤죠. 대명사, 이 대명사가 뭐냐면 대신, 대자가 이제 대신이란 대자예요. 그래서 대신해주는 명사야다 이 말이죠. 대신해주는 명사.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he, she, it, 그 다음에 뭐 they, I 이런 거 있죠. you 이런 거를 대명사라 그래요. 대명사. 그래서 대명사를 이제 대명사랑 연결됐다. 그래서 접속사, 우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건 이제 접속사죠.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접속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면서 뒤에 나오는 대명사를 대신해주는 거. 대명사를 또 대신하는 게 이제 관계 대명사예요. 그래서 두 문장을 연결해준다. 그래서 연결해주는 건데, 이렇게 들으면은 뭔 소리인지 모를 수가 있어. 우리가 예문으로, 항상 영어는 예문으로 봐야 돼. 예문. 그래서 우리가 그 내신 시간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온 예문 위주로 같이 봅시다. Scientists who were studying crows did an experiment. 자, 과학자는 과학자인데 어떤 과학자냐. 자, 여기 who 이런 걸 이제 관계대명사라고 그러죠. 관계대명사. 크라우는 이제 까마귀죠. 까마귀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다. 한 가지 실험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학자가 이제 어떤 과학자인지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실험한 가지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에 나오는 거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그러죠. 선행사. 선행사. 이 선자가 한자로 이제 먼저 선자야. 먼저 선자. 뭐보다 먼저 나오냐?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먼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앞에 꾸밈을 받는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who를 써줘야 됩니다. who, who나 또는 that, who 또는 that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뒤에가 중요합니다. 얘들아, 뒤에가. 뒤에가 동사죠. 우리 동사. 뒤에가 동사기 때문에 얘는 주격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절,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관계사 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관계대명사 뒤에 나온 절에서 얘가 주어 역할을 했잖아. 얘가 주어 역할을. 이게, 자, 이 문장이 어떤 문장, 두 문장을 섞인 거냐. 잘 보세요. 과학자들은 실험 하나를 했다. 그런데 그 과학자가 어떤 과학자냐? They are studying crows. 그들은 까마귀 연구를 하는 중이었다. 그래서 they 대신에 who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and랑 they랑 어떻게 보면 섞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이죠. 다시 과학자들이 실험 하나를 했다. 한 문장 끝났죠. 그런데 그들이 까마귀 연구를 하는 중이었다. 이거를 한 문장으로 만든 거죠. 까마귀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실험 하나 했다. 그래서 요 후에는 and와 that, 아 that이래, they, and와 they, 대명사가 섞여 있는 겁니다. 아까 배웠잖아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이다. 근데 뒤에 관계사 절에서 were가 이제 동사잖아요. 동사 앞에 있으니까 얘가 주격, 주어로 쓰였다 이거죠. 주어. 자, 두 번째 예문 하나 더 봅시다. I want to have a robot which can talk. 나는 원해. 그 로봇 하나를 가지는 것을 원해. 근데 어떤 로봇? 로봇은 로봇인데 말할 수 있는 로봇.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관계대명사 뒤에 관계사 절이라고 그랬죠? 관계사 절. 절이 뭐냐면 이제 주어 동사를 뜻해요. 그걸 절이라고 그래요. 절. 그래서 관계사 절이 앞에 나오는 로봇 꾸며준다. 그리고 로봇은 아까 말한 대로 먼저 선자 써가지고 선행사.
먼저선 뭐보다 먼저냐? 관계대명사보다 먼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기할 수, 말할 수 있는 로봇을 원한, 가지기를 원한다. 그럼 이거는 뭐 어떤 두 문장을 섞었냐?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I want to have a robot. 여기까지 한 문장이야. 그 다음에 and 그런데 그 로봇은 어떤 로봇? 그 여기서 로봇이니까 이제 이시겠죠. 이. 그래서 이 can talk. 그것은 말할 수 있다. 이 두 문장을 섞은 거예요. 섞은 거. I want to have a robot. 이 문장이랑 이 can talk. 그것은 말할 수 있다.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든 거죠. 나는 말할 수 있는 로봇을 가지기로 원한다. 그래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데 관계대명사라는 거를 이용한다. 자, 앞에 선행사가 이제 로봇이기 때문에 후는 안 됩니다. 후. 후는 안 되고 대즈는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표로 간단하게 이제 써봤어요. 자, 선행사. 우리 선행사 아까 뭔지 봤죠? 먼저 나온다. 뭐보다 먼저 나와? 관계대명사보다 먼저.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후. 주격일 때입니다. 나중에 목적격, 소유격은 또 따로 봐야 돼요. 주격일 때는 후. 그 다음에 물건, 사람이 아니라 사물, 뭐 동물도 돼요. 사람, 사물, 그러니까 사물이나 동물. 사람이 아닌 거는 위치.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는이죠. 사람 또는 사물. 둘 중에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되고. that. 자, that에는 아무거나 쓸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도 that, 사물도 that. 그쵸? 근데 후는 사람만 되고 위치는 사물도 되고. 그러니까 쌤이 약간 팁 아닌 팁을 주자면, 모르겠다, 내가 관계대명사 뭐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찍을 때 that을 쓰세요. that. 왜냐면은 후나 위치는 이제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that은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되기 때문에 내가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that으로 찍으세요. 물론 알고 쓰는 게 제일 좋지만 우리가 항상 알 수만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찍을 때는 that으로 찍어라.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하는 거야. 관계대명사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지. 이거 잘 보세요. 두 문장, 이거 예문. 자, Mr. Kim is a teacher. 여기서 이제 한 문장 끝났어. 김 씨는 선생님이다. 한 문장 끝났죠. 근데 그는, 여기 나왔죠. 그는, 여기서 he가 대명사죠. 그, 이 대신하잖아. 이 Mr. Kim을 대신하죠. 그. 그쵸? 그는 수학을 가르치신다. 두 문장이죠. 김 씨는 선생님이다. 그는 수학을 가르치신다. 이거를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말로 먼저 만들어 보세요.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만들 수 있죠? 그는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 수학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죠? 이거를 영어로 쓰려면 관계대명사라는 걸 이용한다. 그래서 Mr. Kim is a teacher. 앞 문장은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 뒤에 관계대명사라고 했죠.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he 대명사 대신에 관계 대명사를 써준다.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도 어떻게 보면 대명사예요, 여러분. 대명사 대신하니까 who가 he를 대신하잖아요, 그렇죠? he는 김 씨를 대신하고, 그러니까 대명사를 어떻게 보면 대신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도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대명사죠. 근데 얘는 대명사 역할뿐만 아니라 접속사 역할도 한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준다.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도 어떤 선생님? 수학을 가르쳐는 선생님, 가르치는 선생님.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선생님이니까 사람이니까 후죠. 여기 후 대신 뭐도 되죠? 됐도 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도 중요하지만 이 뒤에를 잘 봐야 돼. 뒤에를. 선행사가 선생님이잖아요, 한 명. 그쵸? 그 3인칭 단수일 때는 뒤에 현재일 때,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S를 꼭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teaches, 여기도 당연히 이제 teaches잖아, 그쵸? 만약에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teachers, 뭐 선생님들이야. 선행사가 만약에 여러 명이야. 그러면 여기 teaches 아니고 그냥 teach죠. 복수니까. 이런 거를 잘 따져줘야 돼. 관계대명사는, 그러니까 잘 앞뒤로 잘 따져야 돼. 관계대명사는 앞에도 잘 보고,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잘 봐야죠, 그쵸? 관계대명사 문제니까. 관계대명사 잘 보고 뒤에 동사를 잘 따져줘야 돼요,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는 뒤에도 잘 봐야 돼요, 뒤에.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앞에도 잘 보고 뒤에도 잘 보고, 관계대명사는 뭐 당연히 잘 봐야 되고, 그쵸? 그래서 오늘 영어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법이에요, 관계대명사. 왜냐? 영어 리딩 할 때 많이 나오는 문법이에요. 많이 나오고, 우리가 문장이 길어지는 문장은, 짧은 문장은 뭐 없는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리딩 할 때 보면 긴 문장은 거의 다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있음으로써 문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우리가 리딩이나 문법이나 잘 하려면은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쌤이랑은 어디까지나 이제 개념을 이제 공부하는 거고 자기가 진짜로 마스터하려면은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쌤이랑 오늘 중요한 거 관계대명사 했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여러분들. 안녕.